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습니다. 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신 연기금에서 대량의 물량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숲을 본다라고 했을 때그 숲의 일부가 뭐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나무라는 가지를 봤을 때 나무 가지 한두 개가 정도가 조금 바람에 휘슬려 날아갔다라는 부분이지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숲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죠.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허브리핑과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장중에 도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탑3 종목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채권단 관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두산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수소랑 로봇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 아니라 두산그룹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해상풍력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원자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자력이 혹시라도 나중에 된다라고 하면 원자력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CES2022에서 수소 활용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이젠 시스템을 좀 소개를 했는데 여기가 좀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이 첨단 제품과 미래 기술 일상을 어떻게 더 적용이 되는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부스를 꾸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전시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뭐 전시의 핵심은 수소 활용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3.5m 높이의 모형으로 만든 트라이젠 시스템이 눈에 띄었다라는 건데 두산 퓨얼셀이 개발 중이고 있는 트라이젠은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트라이젠에서 생산된 수소로 DMI, 드론이죠. 이 부분을 띄우고요. 전기로 두산 밖에서 완전 정동식 로터 T7X를 급속 충전시켰습니다. 발생하는 열은 스마트폼으로 전달돼서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이젠 하나로 다양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소로 이용을 했던 부분으로 드론을 열고 전기를 이용했던 부분으로 뭐 로터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가지고 농장에다가 스마트팜에 농작물 재배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라이젠이 상용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소 드론은 5시 30분 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 고정익 드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특히 수소 드론용 파워팩은 작동 온도 범위를 영하권으로 늘리면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터빈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그래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과 폐자원을 수소화하는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이 그린 수소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수소를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그거로 이제 수소 경제를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뭐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두산 밖에서 전시하고 있는 완전 전동식 컴팩트 트랙 로더 TX7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유압 시스템 모두를 없애고 모든 분위에서 이제 전동화한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을 전혀 뭐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내연기관 장비 수준의 성능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트라이젠이라는 시스템이다.
트라이젠이라는 기술력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그 개발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이야 좀 부피가 클 수는 있는데 그 부피를 조금 줄인다라고 했을 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피얼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에서 17만주 뜬금없이 17만주가 떨어졌고 투신에서도 17만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들도 32만주 정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같이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렸었던 이런 저점 라인을 높여주는 구간이었는데 이 저점 라인을 한 번에 깨버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연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추세를 완벽하게 이탈했다 그거는 아니죠. 오늘 같은 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길게 밀리면서 그동안에 형성됐던 지지 라인은 전체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겁을 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영역은 여전히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영역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길 원했지만 여기서 뜬금없이 좀 나왔던 이 부분에 의해서 겁을 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정부의 제도적인 그 다음에 뭐 강압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차피 법제화 된다 그러면 강압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수소 경제를 조금 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수소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정도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 수소라는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연료 전지는 뭐 선박도 이용이 되고 비행기도 이용되고 철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요걸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태양이라든지 풍력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책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폰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탑3 종목도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 오면은 파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세 줄 정도로 딱 정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것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있어서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한테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힘든 장이었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밀리는 걸 보는 것도 힘들겠지만 주가가 밀리는 걸 보는 것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여줬던 하락 부분까지 연결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투자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